대아파트입니다. 54쪽. 응? 내펜 어디 갔지? 오케이,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걸이 얘기하네요. 걸이, 일단 빈칸 채우고 가볼까요? 걸이 뭐래요? I jus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줘? MEND.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그래서 뭔가 추천해달라고 하는 표현이죠. RECOMMEND. 스펠링 뭐 단어 좀 기니까 스펠링 연습 좀 하시고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그랬더니 B가 보이가 제안하는 표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see? 무엇을? I am woman too. 그 다음에 그것은 흥행작이야. It's a big hit라 하면 되겠죠. It's a big hit. 오케이. It's a big hit이야. 그랬더니, well. 그랬더니, 거리 얘기합니다. well이 나온 거 보니까 추천을 받지 않는 모양이에요. 거리 뭐래요?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요청 한번 더 하죠. 뭐래요?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좀, 거리 뭐를 좋아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보이가,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보이가, that sounds good.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은 좀 이따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Recently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ould you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다뤄본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commend란 단어 추천하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버튼하고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이 recommend 추천 좋아요 버튼을 recommend 버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one에 대한 얘기, a good one에 대해서 one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why don't you see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big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hit의 다양한 의미와 뭐 여기서의 의미. Well, 나왔으니까 I don't like action movies. 아이언맨 2가 어떤 영화 장르인지, 이게 어떤 장르인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Okay. 코미디의 특징이 funny한 거죠. 그래서 funny하니까 damn, 뭐 damn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how about 뭐 이거 같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죠. how about 뒤에 뭐 이런 뭐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요거를 넣는데 뭐 어떻게 해서 넣어야 되죠. 그래서 that sound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I haven't seen 일단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면 저 형태는 have 플러스 pp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에 not을 집어넣을 때는 haven't pp, hasn't pp 한다라는 거. c의 3단변신이 c so seen이고 세 번째 녀석 pp 형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완료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얘는 어떤 용법이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는 계속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못 봤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못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못 봤다. 그 다음에 recently의 뜻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그럼 얘는 같은 말을 알아줘야 되는데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nowadays라든지. 또는 these 이번엔 띄워서 these days 이런 것들이 최근에란 뜻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recently 최근에 nowadays these days 하나 더 있죠.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최근에라는 L로 시작하는데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더라? Lately가 있죠, lately.
레이터리는 왜 조심해야 되죠? 레이트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레이트 혼자 어떤 뜻도 있고 늦은도 되고 형용사 부사를 다 한다 했죠. 늦은, 늦게란 뜻을 모두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고 레이트리는 둘이 아무 관계 없이 얘 무슨 뜻이다? 최근에 I haven't seen a movie lately. 나는 늦게 영화를 못 봤어가 아니고요. Lately가 들어가도 최근에 못 봤다는 뜻이 된다는 거.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lately. 전부 다 최근에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최근에 영화를 못 봤어. Nowadays, these days, lately. 다음, could you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야? Request, 뭐 하다? 그렇죠. 요청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쓸수 있는 건총 4종 세트니까 Can you, Will you, Would you 등 있죠. W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그렇습니까? 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recommend 추천하다고요. A good one. One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다? Movie 대신 왔죠. Could you recommend a good movie? 그니까 앞에 어차피 이 사람이 무비란 얘기 했으니까 또 쓰기 또 쓰, 그러니까 종류만 갖고 뭔가 뭐 어떤 거 하나를 또 동일한 물건이 아니고 뭔가 애매한 뭔가 동일한 종류의 것을 얘기할 때 it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원을 쓴다. 그러니까 it은 더 플러스 단수 명사죠. it은 더 플러스 단수 명사고 they는 더 플러스 복수 명사죠. 플러스 단수 명사는 원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무비니까 더 무비. Could you recommend 더굿 무비가 아니고 굿 무비니까 원으로 한다는 거고요.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표현이냐면은 상대방에게 뭐할때 권유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럴 때 줘. 뭐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아이언맨 2 봐라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 명령문인 뭐, see Iron Man 2 하고 원점 해도 같죠? 그렇죠? Why don't you see Iron Man 2? 또는 see Iron Man 2. 그 다음에 또, 너는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좋겠죠? 너는 해야만 돼. 이런 것도 충고죠. 뭐가 있습니까? You should see.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You should see Iron Man 2. 너꼭 봐야 돼. 내가 추천한 영화야. 이런 것도 해줘. You should see. 또는 명령문 see. 그 다음에 why don't you see?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뭐 how about, what about 했을 때 조심해야죠. How about seeing Iron Man 2? 됐습니까? 뭐 하는 게 어떻겠니고요. It은 Iron Man 2, Iron Woman 2 대신 왔죠. Iron Woman 2 is a big hit. Big은 여기서는 큰이 아니고 엄청난 이란 뜻이죠. 엄청난,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크기가 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얘기다? 정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다음에 히트는 치다 때이다 뜻도 있지만 여기는 뭐 흥행작이라는 뜻도 있죠. 히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치다 때리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흥행작. 그래서 I am Woman 2 is a great hit. 대단한 흥행작이야. 요즘 유행하고 요즘 뜨는 영화야. 그랬더니 얘가 well 글쎄다 뭐 글쎄 이런 발언 나오니까 I don't like action movies. 그래서 Iron Woman 2는 어떤 장르의 영화인데 액션 영화인데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얘는 뭐 좋아한다? 코미디를 좋아하죠. 그래서 can you, 자, can you 나왔죠?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recommend any good movie? 그래서 any는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not이나 물음표 있을 때쓴 거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다는 거. Would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래서 코미디 영화 좀 추천해 줄수 있겠니? 부탁했고.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고? 그렇다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이란 말은 영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고 If so죠. 그럼 if so는 여기서 뭐로 풀수 있다? If you, 내용상, if so, 그렇다면 했는데, 내용상, 그렇다면 funny families 어때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이란 말은,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이 then 대신 쓸수 있는 것보다, if you like comedies죠. 만약 네가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만약 라면엔 will 넣지 않는 거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좋아하는, 아, 대신하는 거죠. If you like comedies, 만약 네가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how about seeing 해도 되는 거고, why don't you see 해도 되는 거죠. Why don't you see funny families? How about seeing funny families? You should see funny families. See funny families.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충고하는 다양한 표현들, 권유하는 다양한 표현들. That sounds grea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 봤다.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그러죠.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못 봤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써서 I haven't seen a movie I recently.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오케이, 그래서 공손하게 해줄 수 있겠니? 추천해 줄수 있겠니?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뭐라고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So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는 게 어떻겠니? 파워 할래요? 본문에 있는 대로 Why don't you Why see죠? don't you see Iron Woman 2? 오케이, 그것은 엄청난 히트다. It's a big hit. It's a big hit. Why don't you Why see? don't you see?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꼭 알아두시고요. 글쎄, well, 난안 좋아해. I don't like action movies.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오케이, 그래서 can you로 하죠, 이번엔. Can Can you you recommend recommend? any good comedies죠?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Any good comedies? any 뒤에는 셀수 없어도 되지만 셀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Any good comedies? 그래서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Then, then if you like comedies. then, If you like comedies, how about funny families? how about funny families? That sounds good.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남자 여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근까지 영화를 못본 사람은 누군데? 걸인데 영화 추천해 달라고 남자한테 부탁했더니 뭘 추천해 줬어? 아이언 웨먼 2를 추천해 줬고 추천해 준 이유는 빅히트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여자애는 뭘안 좋아해? 액션 무비를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해? 코미디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 그랬더니 뭘 줘? 아이언 워먼 2가 아니고 뭘 추천했더니 Funny Families를 추천했더니 그래서 여자애는 아이언 워먼 2가 아닌 뭘 보러 갈 것이다? Funny Families를 보러 갈 것이다. 이렇게 내용 파악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대화 파트. Communicate. 좀긴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이 그쵸? The New Chinese Restaurant에 그쵸? 가본 적 있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가본 적 있니?를 뭐 묻는 거야? 뭐 묻는 거야? 경험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되고 이거 가본 적 있니? 가다가 구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ve you ever gone?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하면 되겠죠. Ever는 넣어도 되고, 이거 넣고 싶으면 여기 넣으면 되겠죠.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이거 많이 했습니다. Have been to, has gone to.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그랬더니 박쌤이 뭐라 그래요?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그래서 박 선생님과 제이든의 대화고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그랬더니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그랬네요. 제이든이 Yes, that's the one. They And about 2 weeks ago, right? 그죠? 그랬더니 미스박이
I think so.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Yes, that's the one.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I think so. 그럼 미스 버기,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amily.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죠. 뭐 묻기죠, 그쵸? 그래서 뭐래요? Food. How was the food? 뭐 묻기죠, 그쵸? 그랬더니 미스 버기,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안 되겠죠?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죠. 평가를 물었으니까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I like the fried vegetables. 그쵸?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드니, could you recommend a dish 또는 a one 하면 되겠죠?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Could you recommend a one for me? 아닐 수도 있어요. 니들 교과서잖아. 그렇죠? 여기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모릅니까? 진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육과 대화인데요. 오케이, 기억이 잘안 나나?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A one for me?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왜?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그렇죠, 이유죠.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그랬더니 미스 박이 prefer seafood or meat? 하고 있죠. Do you prefer seafood? Which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나는 해산물이 좋아요. I prefer seafood. I prefer seafood.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그랬더니 then 그런 다음에 뭐래요?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그리고 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 맞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오케이. Communicate. 오케이. 그래서 가봤나요? Have you been to? 가봤나요?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The new Chinese restaurant.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s. Park? 오케이. 그랬더니 You mean? Are you talking about? You mean 하고 왔네요. Are you talking Are about? you talking about? You're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The one on Main Street.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You mean the one on Main The Street? one on Main Street. Okay, 그랬더니 Yes, that's the one. Okay, 그다음에 그들이 열었다. 시제가 당연히 뭐가 돼가 되겠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Okay, right이 왜 벌써 나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Okay, 그러니까 2주쯤 전에 열었으니까 여기에 더 The new Chinese restaurant. 뉴란 말이 넣는 거죠. 2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Okay. 그래도 이제 박 선생님이 I think I so. think so. 그렇죠? 가본 것 같아 이 말이죠. 가본 아 여기 그런 것 같아는 2주 전쯤 문연것 같아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Okay, 여기 제이든이 하는 말이죠. Yes, that's the one. 네, 맞아요. They opened about 2 weeks They ago.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그랬더니, 2주쯤, 여기 I think so의 뜻은 2주쯤 전에 열어놓은 것 같아. I think so.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가 돼야 돼요? 왜? 이거 있죠?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쿡이죠. 쿡. 덩어리가 아니고. I went there죠. I went there. 난 거기 갔었다. I went there last Friday. I went there last Friday 우리가 함께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I think so. 난 거기에 지난 금요일에 갔었다. I went there last Friday. I went there last Friday 오케이? with my friends. my friends.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묻는 거죠? 그렇죠? 무슨 시제라 해야 되냐면 과거 시제라 해야 되죠. 음식 어땠어요? How was the food? How was the food? 뭐 묻기죠. 그랬더니 it was great. It was great. The food was great. 그래서 우리가 주문했었다. We ordered many different foods. 이러죠. We 디시잖아요.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오케이. 뭐라고요?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채소볶음은 fried vegetables죠.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채소볶음이 뭐라고요?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계속 can you, could you 뭐 이런 거죠. Could you recommend? Okay, 그래서 추천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Could you recommend recommend one for me? a dish for me? Dish for me? A dish for me? 뭔가 뭐라고요?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나오죠. I'm going there for dinner. I'm going there for dinner. 나는 저녁 식사하러 거기에 갈 예정이다. I'm going there for dinner.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뭘 도와줘? 너는 저 A 가족님이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하죠.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뭐라고요? Seafood or meat? 도 you prefer seafood? 그랬더니 I prefer seafood. 오케이. I prefer seafood. Okay, 그렇다면 Then then you should try. 넌 먹어봐야만 돼. You should try. You should eat. 'You should try. 넌 먹어봐야 돼. You should You try should try. the fried They're fish. fried fish. 되었네요. You will really like it. You'll love it. 어? 오케이. 그랬더니 뭐 대화가 끝나네요. 오케이. 그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보겠습니다. 뭐이 얘기 다 알지만 하겠죠. 이거 말고 다른 표현들 뭐가 있고 이건 뭐고 이건 완료적이냐 이건 경험적이냐 이건 뭐 결과적이냐 이런 얘기 하겠죠. 다른 거두개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Chinese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Are you talking abou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었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니인데요. 너 뭐뭐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하겠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그다음에 여기에 쓰는 전치사 어느 거리에 뭐 문장로에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지도처럼 하면 도로는 전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도로에 어느 거리에 할때 전치사 뭐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치사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Yes, that's the one. 뭐에 대한 얘기하겠죠? Okay, they opened. 뭐 they에 대한 얘기하겠네요. Abou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있으니까 이 문장 속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righ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했더라. 부가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너는 배고프잖아. 안 그래?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또는 너는 배안 고프잖아. 그렇니?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부가의 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죠.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think so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해석은 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상 뭘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하필이면 다른 I go도 아니고 I have gone도 아니고 I have been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시제인지 대어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는지
누구누구랑 함께 뭐 중학교 때 많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 쉽죠? 친구들과 함께 하려니까 당연히 with 해야 되겠죠.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오케이, 그래서 뭐 묻는 거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옛날에 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은 복습이 되겠죠. How was the food? 그 다음에 it was great 해서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ordered 주문했었다. 뭐 order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얘기하고요. Many different dishes. dish가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I really liked the fried. 오케이. 그러니까 fried가 있단 얘기는 뭐가 있단 얘기고 fry가 있단 얘기고 fry가 있단 얘기는 뭐도 있단 얘기고 frying도 있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왜 fry도 아니고 frying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fried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ould you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상대방에게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here. 자, 이거 분명히 I'm going to go there가 아니죠, 이거. I'm going there죠. 분명히 무슨 시제죠, 이게. 이게 무슨 시제인데. 근데 이 이름에 있는 시제를 그대로 이 문장에서 나타내고 있진 않죠. 그쵸?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를 대신하는 거죠. 그쵸?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를 대신할 수 있는데, 어떨 때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를 대신하는지 얘기한 적이 있고요. 뭐, 대회에 대한 얘기. My family. I'm going there for dinner with my, tonight. 뭐, 각각은 끊어 읽기를 해보면 뭐,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되게 많이 뭐, 끊기네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갑죠? Do you prefer seafood or prefer A or B? Do you prefer A or B? Seafood 좋아하니? B 좋아하니? 뭐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표현들이 가능하죠. 이거 말고 뭐 선호하는 거 묻기 이러면서 했었죠. I prefer seafood. 마찬가지 I prefer seafood도 뭐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는 또 그거겠죠. 뭐 1, 2, 3 중에 뭐니?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You should try. They're fried fish. We'll love it. 오케이,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have you been to에서 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뭐 얘기할 거리들 다 먼저 써봅시다. have been to도 얘기할 거고 또 뭐도 얘기합니까? have been in도 얘기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has gone to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have been to는 뭔 뜻이다? 가본 경험이 있다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는 경우도 있다. Have I been to? 그래서 묻는 문장일 때는 Have you ever been to?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라는 무슨 적용법? 경험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Have been in은? 그쵸? 어디 어디에 살다란 뜻이 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I have been in 뭐라 그러면 돼? I have been in 구미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I have been in 구미. 됐습니까? 그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용법이야 얘는? 그렇죠? 무슨 조용법이다? 계속 조용법인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여? 이강이 몇살 때부터 살았어? 한살 때부터 살았어? 구미가 고향이야? 그럼 너몇 살이니까? 몇 살인지 모르는구나. 어? 네, 10살이 3학년. 네. 그러면 몇년 동안 구미에 산 거지? 14년 동안 산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10년 동안이 뭐예요, 영어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있고, 내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얘기하죠. Has gone to는 무슨 뜻이다? 이 뜻이었죠? Has gone to. 그래서 이건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그래서 내가 have를 안 쓰고 had를 쓴 이유도 여기에 있는 주어는 거의 다몇 인칭이다? 3인칭이죠. I하고 you는 대화 현장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 I하고 you는 전화기가 발명된 게 기껏 해봐야 얼마밖에 안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가 사용된 거는 몇 년이야? 몇천 년이죠. 영어가 3년 동안 사용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여기 온 주어가 다몇 인칭이었다? 다 3인칭이었다고. 그래서 그녀가 미국에 가 가버렸습니다가 she has gone to America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엔 가본 경험이 있니입니다. 여기는 가본 경험이 있니까 여긴 그런데요. 근데 뭐그 다음에는 단순 과거 시제 같은 것들이 쭉 나오기도 하죠. 어떨 때 현재 완주고 어떨 때 단순 과거인지 보통 wh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많이 구분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talking about의 뜻은 너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 이 말인데요.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 You mean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이렇게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You mean 하면 너는 뭐뭐 말하는 거니? 너 이거 말하는 거 상대방에게 뭐 하기? 상대방에게 뭐 하기? 확인하기. 대화 주제가 맞는지 확인하기입니다. You mean 뭐뭐? Are you talking about 뭐뭐? 이렇게 하면 너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어? 그거 얘기하는 거 맞어? 할 때, You mean 뭐뭐? 또는 Are you talking about 뭐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확인하기 이후로 Are you talking about? 그 다음에 the one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왔죠.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왔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이거는 뭐다? 문장로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어느 거리에. 그래서 어느 하늘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어디에 있다 할때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근데 뭐뭐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건 뭐예요? 뭐뭐를 따라서 이건 뭐였어요? along이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at이었죠. 이렇게 생긴 거 속에 있으면 뭐였어요? in이었죠. 됐습니까? 어느 도로에 할때뭐 한다? on main street. main street에 있는 the Chinese restaurant 얘기하는 거 맞니?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전치사 on이라든지 뭐 대신 왔는지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yes, that's the restaurant 대신 왔겠죠. 계속해서 restaurant 대신 오고 있습니다. Restaurant. Are you talking about the restaurant? Yes, that's the restaurant. 얘기하는 거 맞아요. 확인했고, 그다음에 확인해준 거고요. 데이에 대한 얘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는 식당 주인들 대신 왔겠죠. 식당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냐면 조금 이따 곧 하겠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야? 수동태죠. 이미 학교에 수업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뜬금없이 데이를 쓰는 게영 이상해. 그쵸?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가 좋겠다? 더 레스토랑트를 주어로 바꾸는 게더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레스토랑트가 오픈한 거야, 오픈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 오픈드 대신에 이과에서 수동태 배운 김에 데이 오픈드 대신에 뭐 쓰는 게더 좋겠다. 더 레스토랑트
was opened. 해도 되는데, 근데 오픈이 뭐 하단 뜻도 있지만, 열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죠? 자주.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 뜻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자, 얘기합니다. 여기, day opened 대신에, 여기 is로, 안 만들어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day opened 대신 쓸수 있는 거, 수동태 표현, 뭐, it was opened도 되고, open의 뜻이, 뭐, 개장한,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it was opened 또는 it was open. 모두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그것이 개업했습니다. It was opened. It was open. 됐습니까? 굳이, 이건 되게 어색해요. 대화에서. 실제 원어민들 대회에서 갑자기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이러면 이상합니다. It was open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하는 것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주어로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식당이 열, 지금 이건 열다의 과거형이고요. 여기에 it was opened 할때 내가 쓴 opened는 open의 몇 번째에서 세 번째 입장 밖에 없던지 it was opened 그것이 개장되었습니다. 근데 open이 가게가 문을 연이라는 원래 이게 열다일 땐 동사지만 이 뜻일 땐 형용사니까 이걸 여기다 ed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It was open about 2 weeks ago. 한 2주쯤 전에 열었어요. 그들이 개장했다. 그것이 개장되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about에 대한 얘기는 뭐잘 알고 있는 그 뜻이죠. 원래 about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뭔데? 뭐뭐에 대하여인데. 그렇죠? 여기서 무슨 뜻이다? 대략이란 뜻이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about이 대략이란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마르고 딸겠다 이놈들아. around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around 2 weeks ago 대략 2주쯤 전에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할 때 뭐나 뭐를 쓸수 있다. 앞에 about이나 around를 쓸수 있다. It was opened. They opened. Around 2 weeks ago. 그 다음에 2 weeks ago 뜻은 뭐고? 2주 전이죠. 뭐 여기까지 합치면 대략 2주 전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거라든지. 당연히 현재 시제도 안 됐고, 그거. 현재도 안 되고, 현재 완료도 안 되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거.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전에 내가 그래서 수동태 할 때도 뭘 쓰고 있어요? was를 쓰고 있죠. It was opened. It was open about 2 weeks ago.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부가의 본문에 대한 얘기 봅시다. 오케이. 원래 문장이 그들이 뭐 했다? they가 뭐 했다? opened 했다. 언제? about 2 weeks ago였죠. 오케이. 해놓고 맞지라고 자, 부가의문은 왜 씁니까? 부가의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 너 배고프지? 안 고프냐? 됐습니까? 뭐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은 거 알고 있어. 다 배고프겠죠. 배고프잖아. 맞지? 뭐 이런 거죠. 이럴 때뭘 쓴다? 태그 퀘스천을 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부가의 문문이고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다?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안 그래? 뭐였어요? Right? 뭐래? 안취였죠? 맞습니까? 안추 뒤에 생겼단 말이 뭐니까 당연하다. hungr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얘기할까요? 다 쓰고 나서 합시다. 안추로 한다. 규칙을 이게 선생님이 쓰는 거에서 여러분들 규칙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말. 넌 배고프지 않다. 너배안 고프잖아. You aren't hungry. 그다음 뭘까? Are you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You can do it. 다음에 뭘까?
뭐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괜 치우겠죠? 너 그거 할수 있잖아. 못하냐? 그럼 이제 너무 뻔하죠? You can't do it. 다음엔 당연히 뭐겠어? Can you겠죠? 누가? 그 다음에 You like him. 이게 뭘까요? Don't you겠죠? 그쵸? Don't you like him? 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겠죠 이만. You don't like him.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do you겠죠? Do you like him?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규칙을 얘기해 주세요. 이 속에서 할수 있는 규칙. 일단 얘는 뭐가 있고 뭐가 없어. 비동사가 있고 not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냥 규칙으로 할 필요는 없어. 넌 배고프잖아. 안 고프니?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배안 고프니?를 안 추, 헝그리니까 헝그리는 어차피 여기 앞에 있고 헝그리 빼고 안 추 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물었을 때, 배가 고프다면 뭐라 그러죠? Aren't you?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잖아. 너 배고프잖아. 안 고프냐? 이랬어. 너 배고파? 너 배고프냐? 안 고파? 안 고파? 예, 안 고파. 이러죠. 예, 안 고픕니다. 이러죠. 근데 여기서 안 고플 땐 뭐라 그래야 돼? No, I'm not이라고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I am not hungry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할 때냐? 이거 무슨 의문문이기도 해. 왜? 그런 것도 맞춰줘서 있어 내가?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 너 배고프잖아. 안 고프니? 네, 안 고파요. 네, 안 고파요라고 이게. 부정 의문문에서는 마치 노가 예스처럼 해석된다. 그러니까 예스를 할지 노를 할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생각해야 돼? not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뭐겠으면 yes 해야 될지 no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대답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자 수민이 지금 배고파 안 고파? 안 고프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글로 하면 너는 배고프잖아. 안 고프니? 그랬어. 그럼 우리말로 예, 안 고파요. 그러지. 그렇죠? 근데 영어로 했더니 이게 예, 안 고파요가 된다니까? 이거 뭐할때한적 있냐면 부정의문 한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 no를 결정하기 전에 not이 들어갈지 말지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그랬어. not이 있다면 no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고프니 했는데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당연히 뭐라 그런다? yes, I am.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n't hungry, are you? 했어. 너배안 고프지? 고프냐? 근데 배가 고프면 뭐라고 그랬어? 배가 고프다면 낫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배가 안 고프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No, I'm not. 배가 고프다면 Yes, I am 한다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Yes, No 정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라.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는 경우였고, 첫 번째 이 세트는 비동사가 있을 때죠. 비동사가 있고, not이 없었다면 not을 넣고, not이 있었다면 not을 빼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굳이 설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세트는 뭐가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조동사가 있는 경우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 not이 없었으니까 can you. not이 있었으니까 can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무슨 동사 사용된 경우야? 내 안에 do, does, did 있다 사용된 경우죠. 내 안에 do, does, did가 숨어 있다가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있을 때는 not이 없었으니까 don't you like him 이겠죠.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돼. don't you like him. you don't like him. do you like him?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don't you, do you 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 규칙이고요. 이게 기본 규칙이고, 우리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했었어. 오케이, 뭐도 했었냐? 자,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쵸? 아, 난 피곤해. 안 피곤한가?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뭘까? 뭐라고 내가 수업했었냐면, 이거라 했어.
aren't I? 자, 그러면 왜 원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뭐라야 돼? 이거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못하는 걸까? 자, 그 다음 부가 의문문의 특징. 주의해야 될거 뭐냐? 이 부분을 You like him, do not you? 이건 절대로 틀린 부가 의문문이야. 부가 의문문은 반드시 어때야 돼? 뒤에 짧게 붙인 거죠. 그렇죠. 간결해야 되죠. 그래서 부가 의문문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추가형을 써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죠. 이건 추가형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한다라고 내가 했었냐면 이걸 이렇게 한다고 했어. I'm tired, aren't I? 피곤하지 않은 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갈까요?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They opened about 그들이 열었습니다. 개장했습니다. 대략 2주쯤 전에 안 그런가요?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가 의문문 여기 있는 거 전부 있죠. 이거 전부 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You are hungry, right? You aren't hungry, right? You can do it, right? You can do it, right? 전부 다 부가 의문문 그냥 간단하게 뭐로 다 바꿔 써도 된다? Right 하고 물음표 쓰면 돼.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는 right을 뭔가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right and right은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그럼 내가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그럼 여기를 얼른 동사를 찾아서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여러분의 투시 능력, 뚫어 꿰뚫고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 디드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죠. Didn't they open about 2 weeks ago? 그래서 내가 결국 얘기한 건 뭐냐? 만약에 누가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으면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Didn't they? 라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은 내용상 똑같은 표현이 그 가게가 문 열었습니다. It was open. 이래도 되죠? 그렇죠. It was open about 2 weeks ago. 내용상 똑같죠? 이 경우에는 뒤에 부가 의문문은 뭘까? 당연히 뭐겠다. 뭘까라고 물어보면 얼른 쳐다보면 될거 아니야 여기를. 그렇죠? 여기는 뭘까? Wasn't it?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천재라서 전부 다 머리에다 기억하네. I think so. I think so는 I think 수고가 뭐 대신 온 거죠. 해석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는 I think 이걸 다르게 내용상 똑같이 하면 뭐 I think that 뭐야? I think so는 so는 결국 that 뭐 대신 온 거야? I think that. I think that 뭐 that 뒤에 뭐가 와야죠. that은 뭘 좋아하니까.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그들이 대략 2주쯤 전에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뭐 하는 대신에 겁만드는 대신에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그러니까 얘가 뭐 했어? 제이는 이 right이란 방법으로 뭐 했어? 또 사실 확인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뭐 해주고 있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확실하게 그랬으면 그냥 여기 뭐라고 했어? Yes라고 이랬겠죠. 그렇죠? Yes, they did 이랬겠죠. 그게 아니니까 뭐좀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해라는 느낌으로 뭘 썼다?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멘트 시제가 이 문장의 시제가 뭐 당연히 뭐라고 얘기한다? 단순 과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왜 단순 과거를 이거 왜 써야 돼? 내 얼굴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장을 좀 보세요. 왜 went 써야 돼?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지난 그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이죠. When did you go there with your friends? 하겠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타임라인상 어느 지점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되고 아까 나왔던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 절대로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여에 대한 얘기. 대여는 뭐 되셨다? I went to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대신 왔겠죠? 됐습니까? 뭐 대신 왔다? To the restaurant. 대신 왔죠. I went to the restaurant. I went to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last Friday with my friend. 난 메인가에 있는 그 Chinese restaurant에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에 갔었다. 대여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를 끌고 오고 싶으면 뭘 붙여야 돼? 전치사를 붙여야죠. 그렇죠. I went to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last Friday with my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how was food? 뭐 묻기? 입장 묻기. 평가 묻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음식 어땠어? How was the food? 같은 표현. How was the food? I think about. 그쵸? 또? How do you like the food? 그쵸? 또? What is the like opinion? 이거 opinion 왜 이렇게 안 쓰죠? 그쵸? 맞습니까? How was the food? 어땠니? How do you like the food? 얼마나 좋아했니? 얼마나 너는 마음에 들었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좋은 평가고 마음에 엄청 들었으면 좋은 평가인 거죠. 자,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했었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로 보이죠. 그쵸? 근데 절대로 여기다가 뭐 쓰지 마라? How 쓰지 말라 그랬어. 그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음식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I think that food.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뭐 만드는 대시야? 겉 만드는 대시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I think that it was great. How was the food? How was the food? 한번 길어봤자 It 훌륭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 It was great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How was the food? 그렇습니까? It was grea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I think that it was great. Well, how do you like the food? I like it. How? A lot. 어찌 마음에 든다? 많이 마음에 든다. 전부 좋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What is the opinion? 의견이 뭡니까? 뭐에 대한? 뭐 묻기? 의견이나 평가 묻는 거니까 의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알려드렸어요. 뭐 이런 거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시험 쳐봤으니까 알죠? 뭐 여기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쓸 수 없는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How do you think about은 안 된다는 거. What do you think about? How do you like? How was the food? What was the opinion?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It은 당연히 the food 대신 왔겠죠. The food was grea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How was it이죠? How was it? 여기 위에 있네요. How was it? It was great. We ordered. Order가 여기서는 뭐하다? 주문하다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순서 또 뭐 명령 주문이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네, 우리가 주문했다. Many different dishes. DC가 무슨 뜻도 있지만 저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 뜻입니다. food의 의미를 쓰였다. 오케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와야죠.
그러니까 푸드도 음식이란 뜻일 때는 못 쓰지만 여기에 다양한 음식을 숨겼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many different foods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류를 얘기할 땐 푸드도 셀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거. We ordered many different foods, dishes. 그 다음에 I really liked. 시제 과거죠. 마음에 들었다. 자, fry의 뜻이 뭐고? 튀기다죠. 뭐겠어요? 튀기다. 그러면 여기는 왜 frying vegetables가 아니고 fried vegetables야? 얘가 하는 짓이 뭔데? 얘를 꾸며주죠. 어떤 채소? 튀긴 채소. 그렇죠. 그러면 fry의 뜻이 뭐니까? 그러면 채소가 튀기는 채소야? 튀겨진 채소야? 튀겨야지. 튀길 채소. 얘가 이걸 얘이 베지터블이 프라이를 하는 거야, 프라이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형태가 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얘가 이걸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튀겨진 채소. 그러니까 그 말은 베지터블이 프라이에 무슨어가 될수 있다,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I fry vegetables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프라이드가 와야 된다고. 얘가 이걸 당하기 때문에. 당한 채소죠. 튀겨진 채소죠.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들어가면 채소가 막 사람을 튀기고 있는 건가? 와, 무섭겠다. 프라잉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단어. 프라잉팬. 우리 프라이팬, 프라이팬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이 프라잉팬인 거죠. 원래 말은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아니고. 그럼 얘는 왜 이꼬라지지? ING 팔을 죽인다. 그쵸. 팬이 막 튀기고 있죠. 팬이 막, 그쵸. 내이 강의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그쵸. 이 강의 와, 팬이 막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이 강의 왔어, 배고프겠네 하면서 가스레인지에 올라가고 막 생선하고 채소하고 막 지가 넣고 막 튀기고 있죠. 얘는 뭐가 아니라, 동안 뭐뭐 하느니 아니고 뭐다? 뭐하고 똑같은 거야? 러닝 머신 할때 러닝하고 똑같은 얘는 뭐다? 동명사라고요. 에? 알겠습니까? 러닝맨 할때 러닝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러닝맨 할때 러닝하고. 그쵸, 러닝맨. 일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 아직 안 없어지고 끈질기게 하고 있는 거, 러닝맨. 이 러닝맨 할때 이거하고 같죠? 아니요. 그렇죠. 얘는 어떤 사람들, 뛰고 있는 사람들. 이건 어떤 팬이 아니고 뭐 하는 것, 튀기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소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얘기했어. 이런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잖아, 내가 ING 얘기하면서. 워킹 머신 이런 거 얘기했죠. 러닝 머신 얘기했잖아. 러닝맨의 러닝하고 러닝 머신의 러닝하고 다르다. 맞습니까? 막 뛰고 있는 기계입니까? 뛰는 것을 위한 기계, 튀기는 것을 위한 팬이니까 걔들은 그 ING는 다 동명사고, 러닝만 할때 러닝맨이나 플라잉 버드 할때 플라잉이나 어떤 새? 나는 새. 러닝맨 어떤 사람들? 뛰는 사람들. 똑같은 ING만 걔들은 현재 분사다 이러면서 얘기했고. 자, 다시 돌아가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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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하게 많이 갔다. 얘는 프라이에 뭐 바뀐 무슨 시고?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이과의 주요 문법인, 자, 얘가 어떤 시라며. 그쵸? 그럼 어떤 시면 이 앞에 뭘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이게 뭐 당했다가 되겠네? 튀겨졌다가 되겠네?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라고? 수동태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니까, 얘 어쨌든, 얘가 채소가 튀기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해야 되니까, 무슨 형? 입장 바뀐 어떤 PP형이 와야 된다는 거. 난 튀긴 채소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부탁,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나를 위해서 한 접시에 음식 한 가지겠죠. 음식 한 가지를 어디 갔냐? Recommend 해줄 수 있겠니? Okay, I'm going there. 자, 이거 분명히 무슨 시제인데? 난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잖아,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일단 형태상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근데 이게 저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될 수가 없죠. 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갈 계획이다가 될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몇 때문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오늘 밤에 거기에 갈 계획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미래일 때, 모든 미래일 때, 아, 진짜 대답 안 한다. 2학년 수업만 하고 나면 이거 뻗어요, 뻗어. 2학년은 계속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한놈 조용히 있지, 한 놈은 들릴 듯말듯 속삭이고 있지. 응? 플랜드 퓨처 이랬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이거는, 이것도 타임라인 상에 투나잇을 찍으면 여기 현재가 있고, 이 대화가 밤에 이루어지는 대화일 리가 없으니까 여기 찍히죠, 이번엔. 미래죠. 그러니까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here. 이럴 때너 현재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난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얘가 뭐가 돼버린다? Well planned future가 된다.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 가족한테 다 얘기했다 안 했다? 얘기했단 말이죠. 뭘안 했다야. 환장하겠네. 청개구리 삶아 먹었냐 넌? 여기에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이거 언제 가기로 했어? 오늘 밤에 가기로 계획했어. 누구랑 가기로 했어? 가족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뭐 먹으러 가기로 했어?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 갈 건지 뭐 어떻게 갈 건지도 정해졌겠죠 뭐. 말은 안 해도 뭐. 그렇죠? 어떻게 갈 건지도 정해졌을 거고 뭐 먹으러 갈 건지도 정해졌는데 지금 뭐만 못 정한 거야. 뭐 계획이 안된 거야 지금. 메뉴가 안 정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뭐냐? 현재 진행형 분명히 해석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단데 얘 때문에 뭐가 됐다? 갈 계획이다니까. 여기를 얘를 I'm going there로 어떻게 바꿨어도 된다? I'm going to go there 해도 된다고. 응? I am planning to go there 해도 된다고. 대어는 뭐 대신 왔어? 대어는 니들 맘대로 먹어라. Main Street. I'm going to go to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I'm going to go to the restaurant 대신 왔겠죠? To the restaurant. 줄여서 얘기하면 to the restaurant 대신 왔죠? I'm going to the restaurant.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뭐 때문에? For dinner.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ith whom이나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랑 함께 또는 어떻게 가족과 함께 됐습니까? 자, 선호 묻고 있습니다.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Seafood가 좋니? 아니면 meat가 좋니고요. 이건 뭐 which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Which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은 like를 쓰면 비교급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것을 넌더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better? Seafood or meat 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like나 prefer를 써서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할 수 있고 선호 묻기라 했습니다. 선호 묻기. 바꿔 쓸수 있는 거 which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또는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Do you like seafood better or mea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like 써서 다양한 거 얘기해 드렸고요. 자, I prefer seafood. prefer의 영영풀이가 뭐라 했어요? like better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like seafood 이상하게 썼네.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하고 왔죠.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I like seafood. 나는 뭐보다 than meat보다 고기보다 seafood가 좋아요. I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I prefer seafood. 그러니까 뭐 prefer란 단어가 없으면 쓸데없이 길게 표현할 뻔했죠. I like seafood better 할 걸. I prefer seafood. 자,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 뭐 like 쓰면 이건 뭐 당연히 뭐 어떻게 하냐면 like A better than B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prefer 쓰면 어떻게 되냐? prefer 이거
B라는 거. 다 알고 있던 거였던 것 같은 표정들이도 다. 그렇죠? 이뭐 쓴다고? To 쓴다고. I prefer seafood.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뭐 생략된 말을 굳이 넣으라 그러면 I prefer. 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I prefer seafood to meat. 그러니까 like A better than B는 prefer A to B라는 거. I prefer seafood to meat. 됐습니까? 이게 된 쓰지 않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I prefer seafood to meat. 나는 뭐에 비해서, meat에 비해서 seafood를 prefer합니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Okay, then은 at that time이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At that time입니까 이게? 이게 그 당시입니까? 그렇다면 뭐 after 대십니까? 다 아니죠. 그런 다음에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아니고 뭐예요? 이건 if so죠. if s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만약 그렇다면 인데 만약 누가 뭐 한다면? If you prefer seafood란 뜻이죠. 이 then을 바꿔 쓸수 있는 거. If you prefer seafood 이 말이죠. 만약 네가 seafood를 prefer하는 여기다 if만 붙이면 되는 거죠. If I prefer seafood, then 그렇다면 if you prefer seafood라면 그래서 이 then은 만약 그렇다면 if you prefer seafood 한다면 you should try 상대방에게 뭐 하기 충고나 권유하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되게 많죠. Why? 그때는 요 끝에 물음표 바뀌겠죠. Then why don't you try their seafood? How about trying their seafood? 그쵸? 됐습니까? 그냥 또 명령문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Then try their seafood. 명령문이나 you should나 why don't you나 how about doing 등으로 상대방에게 권유할 수 있고요. You will love it은 뭐 대신 왔냐면 their fried fish. 그렇습니까? You will love their fried fish. 그래서 생선 튀김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거다. try는 여기서 뭐 노력하다 애쓰다가 아니고 한번 먹어보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마찬가지 생선이 튀기는 게 아니고 모당한 fish니까 튀겨진 fish니까 이와 같이 이디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대화한다? 제이든과 미스 박이 대화한다.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은 메인 스트리트에 생긴 새로운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본 적 있다 없다? 없죠. 제이든은 가본 적이 아직 없죠. 그래서 미스 박한테 Have you ever been to?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거기 말한 자기가 가봤던 거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 그랬더니 가봤다. 가봤단 얘기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걸렸어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restaurant, Miss Bob? Yes, I have. 이랬으면 여기까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뭘 끼워놨냐면은 아, 얘가 얘기하는 게 그거 맞는지 아닌지 막 끼워놨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 식당이 주소를 대충 알수 있는 위치를 대충 나왔습니다. 그 식당은 어디에 있다? 메인 스트리트에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이 언제쯤 문을 열었다? 2주쯤 문 열었다는 거지. 그 사이에 쭉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스 박은 가족과 함께 간 거죠. 식당에.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환장하죠. 누구랑 가봤어요? 미스 박은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언제 갔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갔어요. 2주 전에 문 열었는데 내가 3주 전에 가봤다. 이러면 이건 거짓말이겠죠. 됐습니까? 2주 전에 문 열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가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음식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음식 평가가 좋고 평가 물었더니 it was great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음식을 이것저것 새로 생긴 식당이니까 그렇죠? 잘 모르지 소문도 나 있을 리가 없고 뭘 잘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죠. 입소문이 안 났죠. 막그집뭐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봤다? 다양한 음식 막 시켜봤더니 그 중엔 뭐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 생선 튀김이 마음에 들었대요. 됐습니까? 뭐 중국 음식 뭐 무조건 튀겨 제끼죠. 맨날 막 웍에다가 막불 확확 나고 있잖아 맨날. 그렇죠? 튀기는 거 주특기죠 중국 음식. 어쨌든 생선 튀김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추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 뭐 먹으러 언제 누구랑 뭐 할 예정이라서 저녁 먹으러 오늘 밤에 가족과 함께 갈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계획됐어 봐. 다 계획됐다고 티를 내면서 얘기했잖아 얘가 분명히 그쵸? 근데 뭐만 저 계획이 안 됐다 메뉴만 그쵸? 뭘 고를지 무엇을 오를 할지가 디사이드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추천해다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바로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뭐를 아주 세심하게 선호를 물어봤죠 그렇죠 보통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어떤 애들은 뭐 나는 무조건 나는 생선 절대 안 먹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아, 너 아닌가 지민이는 그렇던데 됐습니까 지민이 뭐 생선 뭐 해산물 이런 얘기하니까 막 치를 떨던데 난 무조건 고기파예요 뭐 이러는데 자네 어때 골고루 먹나 어때 생선 좋아해 오, 그렇군요. 골고루 먹어야지. 알겠습니까? 생선 잘 먹어? 오, 그렇군요. 지민이만 그렇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나는 고기파인데, 뭐, 어쨌든 얘는 뭐 생선파입니다. 씨푸드. 그래서 씨푸드 좋아요?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넌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The new Chinese restaurant. 그랬더니 확인하기. 너는 뭐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talking about? Do you mean? You mean the one? 이죠. The one. 그 다음에 전사 뭐 쓴다 했더라? On Main Street. The one on Main Street. 오케이,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 Yes, that's the one 이릅니다. Yes, that's the one. Yes, that's the restaurant 이 말이죠. Yes, that's the restaurant what I am talking about. 그 다음에 그들이 문 열었다. They opened. 대략이란 말이 나왔죠. 대략 2주쯤 전에 통째로 알아두셔야 좋겠죠. 대략 about 2 weeks ago.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네, right. 확인하고 있습니다. Right이죠. Didn't they? 라 했습니다. Didn't they? 안 그랬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확실하진 않은데 맞는 것 같아. I think so. I think so.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라 했습니다. I think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단순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I went 어디에? There. 언제? Last Friday. I went there last Friday. 뭐라고요? I went there last Friday.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이스박은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제이드는 가족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헤이, 평가 묻기. How was the foo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헤이, 그랬더니 뭐 일단 great. It was great. 헤이, 그다음에 우리가 주문했었다. We ordered many different foods 대신 dishes 썼다는 거.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네, 그 다음에 나는 really liked 튀겨진 채소니까 fried vegetables.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네, 그 다음에 뭐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하면 되겠죠. A dish for me. 했더니 뭐 그 다음에 그렇게 I am going there입니다. 그렇죠? I am going to go there 대신 쓴 거.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왜? 그냥 디너하면 안 되죠. 왜를 만들어야 되니까 for dinner죠. I'm going there for dinner. I'm going there for dinner. I'm going there for dinner. 저녁 먹으러 거기가 왜 거기 간다? For dinner.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베이든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호 묻기 너는 더 좋아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네, I prefer seafood. I prefer seafood. 그렇다면 then you should try. You should try the fried fish. Their fried fish. Their fried fish. You'll love it. You'll love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이는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 가서 뭐 먹을 건데 저녁 먹을 건데 오늘 저녁 오늘 밤에 가족과 함께 뭐 그 식당에 가서 먹을 건데 뭘 제이는 뭐 먹어볼 거다 프라이드 피쉬를 먹어 보겠지요. 오케이 다음 프로그레스 체크.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채우기.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Okay. I'm thinking of 로 어떨 때 쓰는 거였더라? 뭐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난 getting a pet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해볼까 해. 뭐뭐 해볼까 해. 그래서 선호 묻고 있죠? 그래서 거리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 you prefer dogs or cats? dogs and 아니구요 이놈의 새끼야.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얘기하기를 I prefer cats. 그 다음에 they are so cute. 그렇습니까? 뭐 이제 선호하는 걸 얘기했고 선호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Great. I can give you one. 하면 안 되겠죠? 네. Okay. 그래서 I can 너에게 하나를 주다. I can give. 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I can give you. 나중에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본문엔.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됩니다. I can give you a one. 이렇게 뭐 어쨌든 아니면 you를 뒤로 보낼 수도 있는데 본문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 have seven cats at home. Thank you 이러고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대화는 아니죠.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고 해도 돼요. I am thinking of getting a pet.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요새 이가가 좀 머리 나빠진 것 같아. 급격하게 늙었나 요새? 그게 아니고 안 늙었어? 토요일 날에 이가 이를 이제 하나를 하니까 하나를 또 안 하는구나. 환장하겠다 진짜 내가. 사건 해가지고 안 늙었어.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네, hey, 나는 반려동물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 중이다.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선호 묻고 있죠. 그래서 Do you prefer dogs or cats 하고 있죠. Do you prefer dogs or cats? 뭐라고요? Dogs or cats? Do you prefer dogs? 그랬더니 I prefer cats. I prefer cats. What are you? They are so cute. They're so cute. 네, great. Great. 네, 그래서 I can give you one. I can give you one. You know. I can give you one. I can give you one. 했던 대로 줘. I can give you one. I can give you one. 그 다음에 난 갖고 있다. I have seven. I have seven cats at home. 집에. At home. I have seven cats at home. 대단하네요. 집에 몇 마리 있어 이제? 아직도 한 마리야? 다행이네요. I can give you one. 자 일단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get은 왜 하필이면 뭐 이 꼬라지가 돼야 되는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많이 했고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like dogs or cats? 뭐 do you prefer dogs or cats? Do you like 뭐 do you like dogs better than cats? 뭐, 걔를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I prefer cats. They are so cute.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Great. I can give you one. I have seven cats at home. 세븐이란 오래간만에 이 세븐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리고 Thank you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 할 때 뭐라 하는데 I'm thinking of.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게딩은 그럼 왜 이 꼬라지야? 얘가 왜 이 꼬라지인지 얘가 대답해 주죠. 그렇죠. 얘가 뭐니까? 얘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뭐? 그래서 뭐 하는 놈입니까? 둘 중에 동명사죠. 동명사. 애완동물 가지고 오는 것. 사 뭐 개시 사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사는 것, 뭐 데리고 오는 것, 구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동명사라는 거. 것을 고민 중이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물었고요.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는 살짝 하면 되겠죠. I can give you a cat 대신 맞죠. I can give you a cat. 한 마리 줄 수가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오케이. 얘가 혼자 나가면 안 되죠. 이런 경우 끊어 있게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죠. 예.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된다 했었어요. 몇 좋아. 마리 갖고 있니죠? 그래서 뭐, how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 하면 된다 했죠. 이게 같이 나가고 얘만 뭐로 나간다? How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이죠. 됐습니까? 고양이 몇 마리 집에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 자, 의문사가 어떤 부분이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건곧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만나게 될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할때꼭 알아둬야 될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뢰한다 그러고 있네요. 네, excuse me는 내가 이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excuse me는 뭐 뜻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신뢰합니다. 아니고 뭐라고요? 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skirt. 치마 찾고 있는데, Could you recommend a skirt?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했던 거기 때문에. What color do you like? 뭐 묻기? 색깔 묻기. 앞에서 했던 거 선호 묻기인 거죠. 선호 묻기. 어느 색깔을? What color do you prefer? 해도 됩니다. What color do you prefer? What color do you like?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저 이렇게 뭐 수의 일치해줘야 되겠죠. My favorite colors are blue and pink. Then에 대해서 얘기 한번 바로 해볼까요? If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얘만 유어로 바꾸고 If blue and pink are your favorite colors 이 말이죠. Blue and pink가 당신의 favorite color라면 If so의 뜻이죠. 뭐하기 How about 쓰니까 뭐하기 권유하는 거죠. How about getting 뭐, get 놓고 싶으면 getting이 돼야 된다는 거. How about getting this blue one? How about buying this blue one? 장소가 어디겠다? 샵이겠죠. 뭐 파는 샵이겠어요? 스커트 최소한 옷가게인데 최소 스커트는 파는 가게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this blue one? It's on sale. on sale하고 for sale 비교했었죠. 그래서 on sale은 무슨 뜻이고? 이거죠. 할인 판매 중인이고 for sale은 뭐였어요? 세일은 같이 파는 거예요. 뭐래요? 그냥 환장하겠네. 너 있잖아. 언제 한번 다른 애들 뭐 초등부나 고등부 수업할 때너 와갖고 여기서 유튜브로도 따로 공부 좀 해라. 어? 복습 좀 해야 되겠다, 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모르고 있어, 어떡해. 이거 판매용이죠, 판매용인. 이건 할인 판매하는 이고요. 이건 팔려고 내놓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t's on sale now. 현재 할인 판매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라이스로 판다? 어떤 프라이스로 판다? 로어 프라이스로 팔고 있단 말이죠. 더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단 말이죠. 그 땡큐 아 티켓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could you rec 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I'm looking for a skirt. Could you recommend a skirt? What color of skirt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What color of skirt do you like? 어떤 색깔의 치마까지 넣고 싶으면 What color of skirt do you like? 어떤 색깔의 치마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아하는 색깔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If you like blue and pink 이 말이죠 내용상 If you like If your favorite colors are blue and pink How about this blue skirt? 스커트 대신 왔죠 The skirt 대신 왔죠 This blue skirt 대신 왔죠 그 다음 나오는 is This blue skirt is on sale now 할인 판매도 해 Thank you, I'll take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장소는 가게였고요 점원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What color do you like? 하고 남자가 묻고 있죠. 여자가 치마 사러 왔고 남자 점원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여자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인데 파랑과 분홍인데 남자 점원이 권한 건 분홍색이야 파란색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을 권한 이유는 마침 세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분홍색 치마를 사줘. The blue 와, 블루 스커트 대신 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겠네요. We are planning our school's sports day 하면 되겠죠. We are planning our school's sports day. Do you prefer indoor activities? 뭐, 그래서 다 했던 겁니다. 실례합니다는 뭐였더라? Excuse me. 난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는 뭐였더라? I'm looking for a skirt. I'm looking for a skirt. Can you recommend one? Could you recommend one? So what color do you like?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Okay, 그렇다면 then how about this blue one? How about this blue one? 지금 할인 중이에요? On sale. It's on sale now. It's on sale now. Okay. Good. Thank. I'll take it. We're planning our school sports day.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activiti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수동태는 꼭 오늘 수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학교에서 수동태 수업 했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 했습니까? 오케이. 자, 수동태는 뭐 수동태 설명 들으니까 잘 이해됐죠, 다? 잘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라고 했던 거냐, 내가 뭐 바뀐 무슨 시라고 얘기했던 거를 무슨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그러니까 메이크를 뭐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쉽겠죠. 메이크가 3단변시 뭐 하는데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를 하는데 얘는 만들다고, 얘는 만들었다고, 얘는 만들어졌다죠. 내라고 한 사람은 딱 밤 때리면 되겠죠.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뭐? 이라고. 됐습니까? 얘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다 좀 이따가 비동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 만들어진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비메이드를 만들면 이게 이렇게 얘는 어떤이고 만들어진이고 얘가 다 붙여주니까 만들어진다가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수동태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문장들 보겠습니다. 칼질부터 해보면, 누가, 이 요리가 뭐라고, 탕평채라고, 몰았다, 불렸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 하시죠? 이 요리가 무엇 불렸니 말이죠. 탕평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해? 필요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요리가 부른 게 아니고 불렀단데 콜의 뜻이 뭐하다니까? 불렸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런 저 듣지 마. 이제 저 새끼 저 놈의 새끼 저 헛소리 하는 거. 어? 부르다라고 부르다. 어? 그러면 음식이 불러 불려. 그쵸. 그러니까 콜의 뜻이 부르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Excite 뭐? 흥분시키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Excite가 흥분시키다니까 뭐가 되면? 아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방금 했던 얘기하자. 이거 Fry의 뜻이 뭐야? 이게 튀기다죠. 그렇죠? 그러면 더 Fish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를 가지고 뭘 어떤 말을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랬어. 그쵸? 그러면 얘가 이걸 해, 얘가 이걸 당해. 그쵸? 음식 냄새 막 나니까 Are you hungry?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만들고 싶으면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그럼 이거는 무슨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죠. 이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생선이 뭔가를 막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동화책에나 나올 만한 내용인 거고. 현실에서는 이게 아니고 뭐예요? 현실에서는. 뭐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이걸 써야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피쉬가 튀겨져요. 근데 얘가 이걸 하는 관계야, 당하는 관계야? 당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들고 싶어. 그럼 마이 파더가 빌드를 하겠어? 빌드를 당하겠어? 아빠 누가 와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조립해주고 만들어주죠, 그쵸? 그쵸? 얘가 이걸 하겠습니까? 얘가 이걸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 마이 파더가 뭐 한다? 빌드한다. 더 하우스를. 그쵸? 그러면 수동태라는 건 뭐냐? 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얘 입장. 문장에 무슨 어라고 그동안 불렸던 애들? 목적어라고 불렸던 애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집이 그 집은 이란 말로 바꾸면 그 집은 누구에 의해서? 짓는다야, 지어진다야. 짓는 행동을 뭐 한다? 당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시제를 보면 돼. 시제. 무슨 시제야? 여기에 my father build 할때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집 입장에서 문장을 바꾸면 누가 더 하우스가 해놓고 여기다 비동사를 쓸 건데 뭐랑 뭐 눈치 보냐 하면 얘를 안 만들어봤자 뭐 하냐 그 다음에 얘 무슨 시제냐 이거 두개 보면 돼. 자 지금 뭐 하고 있냐? my father builds the house를 수동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동태에 뭘 써야 되는데?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의 종류는 am, are, is, was, were, have been, has been, will be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비동사 쓸 건데 이게 be를 쓸 수는 없고 뭘쓸 건데 일단 얘 봤던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니까 그쵸? 그럼 여기 올 거는 뭐 아니면 뭔데? is 아니면 was죠. 그리고 다음에 얘를 쳐다봤더니 build가 아니고 build니까 그러니까 is야 was야 그래서 my house is 그 다음에 build가 건설하다죠. 그러면 이번엔 더 집이 건설하는 거야 건설 당하는 거야. 그럼 is 뒤에는 build의 입장밖에 없던 시니까 뭐 built 그 다음에 나의 아빠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y my father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수동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요리가 탕평채라고 불렸어.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 생략됐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불렸겠어? 그렇죠? 동네 개들에 의해서 불렸겠죠. 동네 개들이 이 요리를 보고 탕평채야, 탕평채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어? 동네에 사는 소들이 불렀나? 누가 불렀겠어?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 불렸겠죠. 그쵸? 중요한 정보야, 안 중요한 정보야? 안 중요한 정보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자. 일단 뭐 뭔가가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그것의 등 위에 뭐에 있었다? 적혀 있었다. 그럼 뭔가가 right을 한 거야, right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럼 언제 적혀 있었던 거야? 요리죠? 과거에. 그 과거죠. 내가 그 몇지 몇시몇분몇 초에 적혔냐고 물어봤겠냐? 과거에 적힌 거죠. 그러면 뭔가가 어디에가 보이지? 그다음에 어디에 그것의 등에 누구에 의해서 적혔을까? 그냥 모르죠. 누가 적었는지. 누가 적었는지를 모르는 경우죠, 이 경우는. 누가 적었는지를 몰라. 위에는 누구에 의해서 불리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모나리자는 누구에 의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뭐 되어졌다? 그렸다. 그럼 모나리자가 페인트를 한 거야? 페인트를 당한 거야? 페인트 뜻이 뭔데? 그렇죠. 그럼 모나리자가 그리진 않았겠죠. 모나리자가 그리면 재밌겠다. 모나리자가 막 여기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지 얼굴 막 그려. 아니죠. 페인트는 당한 거죠. 그 당연히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다음에 그래서 누구는 로마는 얼마 만에? 하루 만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건설되어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빌드가 있는데 빌드의 뜻이 뭐야? 건설하다죠. 어? 그럼 로마가 건설을 하는 거야? 건설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겠어? 통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됐겠죠? 로마가. 그래서 여기에 생겼던 말은 뭐야? 로마인들의 위해서. 자,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 수동태가 애초에 왜 만들어졌냐를 얘기할 만한 문장 되게 잘 갖다 놨네. 네. 자, 수동태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수동태를 쉽게 왜 만들어졌냐를 얘기하면,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죠. 개들이 탕평, 야, 개들이 지나가면서 음식 먹고 탕평채, 탕평채 이렇게 해서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물렸겠지. 그렇죠.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누구 개코같이 글씨 쓰고 있네, 이치. 누구인지 누인지래. 누구인지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수동태를 왜 만들어졌냐? 행동을 한 사람이 안 중요한 경우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이 요리가 탕평채라고 불렸어.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지. 로마가 하루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뭐야? 이 두 번째 문장이죠. 뭔가가 등에 적혀 있었는데 누가 적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이거 somebody를 주어로 해서 somebody wrote something on its back 이렇게 할 뻔했어. 됐습니까? 누군지 모를 때 그럴 때 쓴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여기서는 이제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다라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모나리자가 그려졌다라는 얘기를 더 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모나리자가 그려졌다는 얘기를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로 보낸다? 앞으로 보내줘.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 거다?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요리가 불렸다. This dish was called.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긴 뜻이죠. 이러면 이 콜은, 이 콜드는 콜의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 되는 거죠. 그쵸? 뭘 보고? 이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 동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동사하냐, 이게 동사하냐, 이걸 동사해,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 문, 이게 워즈가 없으면 무슨 소리가 돼버린 거야 이거? 이 요리가 탕평채를 부른 거죠. 말도 안 되는 뜻인 거죠. 이 요리가 뭐 했다 여기까지? 이 요리 아니고요. 미안. 이 요리가 뭐 했다? 불렀다. 무엇을? 탕평채를. 이 요리가 갑자기 입이 생겨갖고 지나가는 탕평, 야 탕평채 이리 와! 라고 불렀다라. 이상한 과학, 뭐 이상한 뭐 판타지 소설 같은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오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된 거고, 무슨 시 된 거고, 어떤 시 된 건데, 얘가 만약에, 자 이번엔 콜드 말고 콜링을 넣어보자. 그럼 this was calling 하면 이번엔 무슨 뜻이야? 이 음식이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또 이상한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태도 못 오고 얘가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식이 뭐 해야 되니까 불린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르다란 녀석에 뭘 쓰고 세 번째 녀석을 쓰고 입장밖에는 어떤지를 쓰고 그 앞에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이니까 뭐가 됐다? 불렸습니다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댔냐? By people이 생겼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불렸습니다. This dish. 아 오늘 씨 못하겠다.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보란 것들 마무리 하시고요. 너는 너 수업은 다 했지? 아니요, 다. 오 진짜 오 웬일이야? 네,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한다고? 내일 와서 한다고? 네. Are you sure about that? 네, 맞아. Are you sure about that? 네. 잘 가. 수고했어. 알았어.
이제 와서 해. 예. 수민이 어떨래? 내일 시간 없지? 어, 요새 겁나 바쁜가 봐, 수민. 내 시간. 아이고. 그럼 내가, 뭐야, 증명할 게 없잖아, 그치? 예? 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갈 꺼내봐, 수업 때는. 뭐가 숙제, 무슨 숙제를. 네가 숙제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 놔두고 왔는데. 이국가랑 다 같이. 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일이 좀 없는데, 혹시? 있어요. 우리 엄마도 앞에서 대도하는 등 쳤다가 등 쳤다가 또 외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안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있었어요. 뭐 파일 안 가졌다. 파일 안 가졌다. 그래도 학교 오면 그거 잘 챙기나봐. 사물하면 그냥 놔두고 안 꺼내면 되는 거지. 우리 여기도 사물 너를 위해서 사물을 사무라도 숙제라고 했지. 응, 유시야. 아, 그 반만 하고 가. 아.